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리얼 스토리. 웃고 울고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게 아주 특별한 제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아주 신기한 소녀가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을 우리 순간포착에서 가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팀입니다. 제보 주신 분 맞으시죠? 아, 네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와, 학원이 되게 멋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깔끔한 시설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매년마다 콩쿠르 대회 상 타오고 있어요. 아유, 갑자기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저희 학원 많이 등록해주세요. 아, 그 신기한 소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굉장히 신기했어요. 조금 이쪽 분야에 천재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시죠? 여기에는 없고요. 저 친구랑 친한데. 얘 비키야! 비키야! 네? 일로 와봐. 어? 이거 뭐예요? 우와! 방송국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 이거 테레비에 나가요? 우와! 네, 세상에 이런 일이 팀입니다. 우와 대박! 언제요? 언제 나가요? 우와 대박이다! 지금 친구분을 찾고 있는데 천재라고 들었거든요. 아, 설아 말하는 거예요? 설아 우리 집에서 이따가 놀기로 했는데? 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알지? 방송국. 응, 알지. 왜? 설아 피아노 치는 거 신기하다고 찍으러 왔대. 설아 이따가 우리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우리 집 와서 촬영해도 돼? 촬영? 집이 엉망인데? 아, 엉망이라 안 돼? 아이, 비키야. 엉망이니까 치우면 되지. 얼마나 걸려? 30분, 30분. 한 30분 정도 뒤에? 알겠어. 응? 어머, 세상에. 네. 방송국 아저씨들이랑 같이 왔어. 네, 오셨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엄마, 그런 옷도 있었어? 엄마 성가대 때 옷, 애클.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설아 학생 인터뷰부터 할까? 네, 설아 학생 거기 앉아주시고요. 여기 앉으면 돼요? 네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백설아라고 합니다. 저기 어머니! 저기 촬영 중인데 자꾸 여기 화면에 걸려서요. 아니, 손님한테 과일이라도 좀 드려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희는 괜찮은데. 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촬영해요. 네? 아, 어떡하죠? 그냥 촬영하자. 자, 다음 질문은요. 언제 처음 피아노를 치셨어요? 저번 달쯤에 비키네 갔는데 그때 피아노 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쳐봤어요. 화면이 걸리는데요? 아, 그때 쳐보셨고. 듣고 바로 치신다고 하는데. 네, 듣고 바로 칠 수 있어요. 그냥 음이 저절로 기억나요. 오, 신기한데.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음악을 듣고 한번 쳐주시면 돼요. 네. 오, 저 나온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눌려? 아, 네네. 아, 저희 지금 여기 현장에서 촬영 중입니다. 한 2시간쯤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벨소리인데? 벨소리를 듣고 치고 있어. 혹시 지금 제 벨소리 듣고 치신 거예요? 네, 듣고 쳐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아, 이건 저희가 준비한 음악은 아닌데. 하, 대단하세요. 이 곡이 저희가 준비한 음악입니다. 이것도 듣고 바로 치실 수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작곡도 해보고 싶어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고 힐링하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친구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저런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친구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눈빛 보세요. 확실히 끼가 있네요. 저 친구야말로 우리가 발굴하는 인재 아닙니까? 회장님,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 친구가 오비키 절친이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작년부터 같은 반이고 반에서 단짝이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얘가 갑자기 피아노로 딱 듣고 한 번에 드다다다다 치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미 친구라니. 이건 뭐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아닐까요? 이 친구 부모님이랑도 따로 뵐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또 이런 인재를 보는 눈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도 말이죠. 그 네. 준비해놓겠습니다. 백설아.